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젊은 날 다녔던 여러 여행지 가운데서 네덜란드란 나라, 홀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나라는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나라 전체의 토지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바다 수면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를 만들어낸 그런 조상들의 근면, 헌신, 개척자 정신 같은 부분에 절로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두철미한 실용주의 정신입니다. 우리말로 실사구시 정신이라고 하죠. 실용주의는 이념이나 도그마에 압도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항상 실제적 결과에 비중을 두는 삶의 태도나 방법, 그리고 철학을 말한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대표 국가를 하나만 꼽자, 그렇게 하면 네덜란드, 홀랜드를 들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네덜란드인가? 한 신문은 남한 면적의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일조량도 한국의 절반 수준 정도로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액이 미국에 이어서 네덜란드가 2등 국가입니다. 미국은 1021억 달러, 네덜란드 865억 달러, 독일은 635억 달러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농가의 생산성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국의 농지 면적은 비슷합니다. 남한 경우에. 두 번째, 농가 수는 한국이 16.6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농지 경지 면적은 네덜란드 18.7배입니다. 대형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종 결과물인 농업 총생산은 네덜란드가 1.83배가 많습니다. 무엇이 같은 차이를 낳았을까요?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정책이 차이를 낳았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일하는 강호진 씨는 네덜란드와 한국의 농업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는 1950년대 이후 60년간 농장의 규모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농가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농업 생산성을 키웠습니다. 강한 실용주의 정신과 그것이 바탕을 둔 정책이죠. 경쟁력 있는 것만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나머지는 퇴출되도록 유도했던 거죠. 한국은 반면에 보조금으로 농민을 보호하려고만 하다가 농업을 재래식 농법에 머물게 한 측면이 큽니다. 농민을 살려야 된다. 이것은 바로 명분주의죠. 명분주의의 바탕으로 정책을 썼고 그 결과는 보조금에서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낳게 된 겁니다. 한국도 우루과이 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농업에 퍼부었죠. 아마 우루과이 개방 그 협정으로 인한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그런 개방 때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100조 이상 정도의 돈이 농업에 투자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그 당시에 1995년, 4년 이 무렵에 100조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분을 중시하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두 번째, 귀한 자원을 낭비하고, 세 번째, 보조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대폭 늘리게 된다. 모든 정책에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정책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명분론의 바탕을 둔 정책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고 그 폐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귀한 자원을 낭비하고 아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네덜란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요즘에 현안 과제가 되어 있는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에 바탕을 둔 정책은 첫째, 지불 여력에 맞추어서, 둘째, 생산성 수준에 맞추어서, 세 번째,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실용주의 해법입니다. 뭐와 관련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실용주의 정책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념과 명분을 바탕을 둔 정책은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우리 경우입니다. 2021년까지
대통령 공약 상향이 1만 원이니까 1만 원까지 올린다. 그 목표. 두 번째, 지불 여력이나 생산 수준은 전혀 고려치 않고. 세 번째, 짧은 시간 안에 화끈하게. 네 번째, 서둘러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바로 명분주의의 바탕을 둔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자 일본경제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시해지는 세계 강국의 논쟁이란 제목으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주요국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한국에 이어 프랑스 62%, 영국 54%, 독일 48%, 일본 42%, 미국 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주요국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그런 국가의 경우는 경제적 충격이 컸다. 바로 한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한국의 경우 2012년 이래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졌으며 2017년도에 54%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4%에서 2018년도 65% 극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특히 경제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였다.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60%를 넘어서는 국가는 대부분 만성적인 실업난을 극복하지 못한다.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빠지게 된다. 프랑스 62%, 포르투갈 62%, 콜롬비아 89%, 터키 74%, 코스타리카 68%, 많이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2년간 명목 최저임금을 30% 가깝게 올린 겁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50% 가까이 올린 겁니다. 정신이 바로 바뀌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책을 쓴 거죠. 명분과 이념과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의 바탕을 둔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MIT의 아린드라지트 듀베 교수는 1979년 이후로 미국 각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요약되어 있습니다. 평균 임금에 비해 59% 이하에 분포했던 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 마지노선이 60%란 겁니다. 이런 결과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인터넷에서도 다 그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정말 우리나라가 이 교조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명분론이 강하고 이념 지향성이 강하고 교조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뭘 정책 목표를 쓰면은 그게 실력이나 행편이 가능한지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 상황이 1만 원이니까 2021년까지 1만 원에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게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질문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화란 경험과 일본경제신문의 각 국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뭘 배워야 되냐? 첫 번째, 정책이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책이다. 왜? 사람들은 성인군자가 아니고 정책에 반응할 뿐이다. 이야기죠. 정책에 대해서 반응할 뿐이다. 좋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고 나쁜 정책은 나쁜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정책은 철저하게 실용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 반면에 이념에 치우친 정책들은 엄청난 사회적 실험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지금 태양광 보조금이 낳는 정책들, 신재생에너지란 그런 정책들, 탈원전 정책들 전혀 실용의 바탕을 두지 않는 거죠. 탈원전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추구하는 겁니다. 승리학의 후예들이죠. 사회적으로 그 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명분론의 바탕을 둔 정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정책 실패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눈이 가려지면은 사회적 실험을 단행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역사적 경험들을 다 참조하면은 어떤 정책이라도 명분에 눈이 가리지 않고 항상 정통 정책의 바탕을 두고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가미하면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읽으면서 20대죠. 지금이야 뭐 이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으니까 20대 화란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야물가? 근데 이제 훗날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한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가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국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할 때도 신기술을 개발해서 네덜란드가 아주 많은 그런 화물을 빠르게 움직이는 플루트선인가 하는 그런 선박을 만들어냈죠. 그때도 이제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항해할 때 언제는 어떤 때는 검은 빵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흰 빵을 먹어야 되고 뭐 그다음 백포도주를 실어야 되고 적포도주를 실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해운 상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화물을 가장 빠르게 운반해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그냥 빵도 하나, 포도주도 한 가지, 그 대신 나머지 공간에 더 많은 화물을 실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런 내용을 역사적 자료로 확인하면서 이 양반들은 그냥 피 자체, 몸 자체 실용이라는 그런 정신이 흘러내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실용의 바탕을 둔 정책이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린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